달리기를 더욱 즐겁게 그리고 달리기를 더욱 편하게 때로는 달리기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가을을 맞이해서 야, 벌써 가을인가 싶기도 한데 가을을 맞이해서 필요한 아이템들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도 있고 11월까지 그렇긴 한데 제가 11월까지는 커버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 제가 그 상세한 제품들 하나하나를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되는 시간도 앞으로 가질 예정이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고요. 약간의 부연 설명도 제가 드릴 거니까, 왜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 오늘 한번 리스트를 써보시고요. 어, 집에 없는 물건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된 것처럼 러닝 붐이 불어서 유명한 제품은 나중에 가서 살려고 하면 조금 못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검색해서 나온 유명한 제품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더라. 그런 제품은 미리 사두시는 것도 조금 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위에서부터 사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가을에 필요한 제품들 한번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모자입니다. 이제, 가을은 정말 바람과의 싸움이에요. 체온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습기는 배출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체온이 많이 떨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기는 또 내보낼 수 있어요. 통기는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어, 체온을 보호하면서도 체온을 내려야 되고, 흐르는 땀을 또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 어떻게 보면 가을에 제품 구하는 게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능성 소재의 제품을 써야 됩니다. 요거는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일반 면으로 만들어진 모자 같은 거, 일반 모자를 쓰는 경우 뭐그 야구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땀이 많이 안 나는 그런 분들이라면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가볍고 기능성 소재 의 모자가 좋고요. 특히 머리에서 땀은 안 나더라도 열은 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열들이 또 발산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두터운 그런 면 모자들은 이 열이 발산된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면서 계속 머리 열이 차서 그 머리 열 차면은 뛸때 진짜 퍼포먼스 안 나와요 뭔가 좀 힘이 빠지면서 달리기가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모자도 가급적이면 기능성 소재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오면요 버프입니다 뭐 머리라든지 목 같은 거 특히 목을 많이 보호하는 게 버프죠 자 저처럼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필수로 하나 구매하셔야 되고요 사실 평소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가을에는요, 의외로 쌀쌀한 날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킷을 입기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킷을 입을 때도 물론 목에 버프를 하기도 하지만 재킷을 입을, 입지 않을 정도의 가을 날씨에도 목은 보호하기 위해서 버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이 약점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분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의 약점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목은 정말 잘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을 또잘 보호해야 러닝라디오에서 계속 하죠 자 그리고 가을에 쓰는 버프는요 저는 겨울용 버프 같은 거 구매하지 않습니다 버프를 검색해 보시면 이게 참 사실은 인터넷 보기가 힘들겠는데 대부분의 겨울용 버프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을에 하면 너무 더워요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원사가 여름용 정도 수준되는 아주 얇고 투명한 정도 그런 것들의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가을에 씁니다 이거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저는 딱 바람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냥 재킷도 안 입고 긴팔이나 그런 거 하나 입었을 때도 목에는 이걸 딱 해주면요 뛸때좀 추위 같은 걸 조금은 덜어 줄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좀한칸더 내려와서 긴팔 상입니다 네, 이것도 말, 당연히 기능성 제품 구매해야 되겠죠 가볍게 달리기를 하실 때는요, 그냥 뭐 재킷 같은 거 없이 긴팔 상의 하나만 입고 나가셔서 달리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긴팔 상의에다가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해도 웬만한 날씨는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긴팔 상의는요, 가급적이면 어, 손목 부분으로 내려올 수록 점점점 좁아지는. 그래서 팔목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 팔목이나 팔뚝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밀착이 돼서 핏이 딱 맞아가지고 옷이 펄럭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은 그런 게 신경 쓰기도 하고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요 긴팔 상의 하나 사두시면 나중에 겨울 가서 그 위에다가 재킷 하나 입는다든지 다른 걸 입으면서 보온을 해준 용도로 안에 입기, 입거든요. 근데 그게 손목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막 펄럭펄럭 거리면은 옷을 입을 때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핏이 좀잘 맞는, 전반적으로 핏이 잘 맞는 걸로 상의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킷입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죠. 일교차가 큰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가을에 재킷을 살때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게 이제 재킷마다 굉장히 얇은 재킷도 있고 보통도 있고 또 두꺼운 재킷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사실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냥 중간 정도의 쌀쌀하게 입는 재킷 하나면 충분하고 그 위에는 그냥 긴팔 상의 입고 달려도 괜찮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음, 포인트는 이제 재킷을 선택하실 때 포인트는, 어, 전두 가지 양상 얘기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벤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얼마나 잘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재킷이 막아줘야 되죠. 바람막이 점퍼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바람은 직접적으로 막아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부의 습기가 가득한 공기는 바깥으로 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구멍이나 이런 기능성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제가 총경량 재킷 얘기할 때도 얘기드리겠지만 후드, 후드가 웬만하면 정말 무조건 얘기드리고 싶은데 그냥 웬만하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후드가 있는 거를 선택하신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드 쓰실 필요는 쓰실 일은 그닥 없는데요. 가끔 달리기 끝내고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감기 걸린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후드를 하나 쓰는가 안 쓰는가고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특히 우리가 감기 걸릴 때 목이나 이런 코 통해서 이제 차가워지면서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후드 얇은 거 하나의 존재가 그때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킷 선택하실 때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가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벤틸레이션, 두 번째 후드. 네, 이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방금 얘기했던 초경량 재킷을 하나 정도 사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초경량입니다 초경량이라서 이걸 정말 꼭꼭꼭 돌돌돌 말았을 때 부피가 정말 작아야 돼요 주먹 하나보다 조금 큰 정도 한이 정도로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이거는 평소에 입으실 일은 없고요 이제 약간 날씨가 애매한 날 재킷을 입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날 그냥 김파상에 입고 나갈 때 그때 러닝 조끼나 아니면 허리 벨 허리에 차는뭐 가방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가방 들고 가신 분들이 거기다 이거쏙 넣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기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 가을에 아무리 시원해도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이 경량 초경량 재킷을 꺼내 가지고요 딱 입어주시고 초경량 재킷도 후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딱 쓰고요 그렇게 가시면 체온이 보호가 되면서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요. 은근 가을에 감기 걸린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추운 겨울에 감기 잘안 걸리고요 가을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회 되실 때 하나 정도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슬리브입니다 긴옷 입기 싫고 또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햇볕이 좀 강하고 요럴때네 그때는 암슬리브 하나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뭐 가을에 암슬리브 할 일이 그렇게 있나 싶기도 해요 그냥 긴팔 입으면 되니까 하지만 혹시 긴팔이 좀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암슬립을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요 얇은 장갑입니다. 정말 얇은 장갑 정말 얇은 장갑 근데 얇은, 자, 얇은 장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이게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달려보시면요 특히 새벽에 달릴 때 아니면 아주 늦은 저녁 밤에 달릴 때 정말 가을에 달리다 보면 진짜 뭐지 겨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이 시릴 때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 날이죠 가을비가 내린 후에 그 다음 그 직후에 달리거나 그 다음날 새벽 달리기 한다 그러면 진짜 나가보시면 와 신기하다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이 시리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로 손실입니다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뛰면은 손실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겨울 장갑을 들고 나가면요 손에 땀이 차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뛰면서 손이 간질간질하고 막땀 나가 짜증이 나요 근데 그렇다 벗잖아요 그럼 손이 이미 땀이 난 상태에서 벗잖아요 손이 더 차가워 그러니까 막더 짜증이 나서 뛰면서 막 온갖 <laughs> 짜증을 내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아주 얇은 장갑입니다 근데 네, 이 얇은 장갑은 저도 이제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얇은 장갑은 정말 하나 사두시면요 그렇게 자주 쓰지 않다 보니까 두고두고 두고 몇 년간 쓰게 되니깐요 이번 기회에 한번 얇은 장갑도 한번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저번 주 월요일에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LED 안밴드입니다 네, 이 제품은요 어두운 길을 어, 자주 달리기를 하신다면 정말 필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점점 가을 되면은 일 시간은 늦어지고 일몰 시간은 빨라지고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보니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은 사고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주 월요일 러닝 라디오가 359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 방송을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저렴한 거매천 원짜리 사셔도 충분해요. 정말 충분하고요. 제가 소개한 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 하이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이로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츠입니다 갑자기 추위가 좀 느껴질 때 그렇다고 해서 긴 바지를 입고 달리는 건 조금 거추장스럽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어, 물론 뭐 얇은 바지 같은 것도 사면 좋습니다 얇은 바지 사는 것도 좋은데 이런 얇은 타이츠 같은 거 하나 사두시면 꽤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겨울에 또긴 바지 안에 입으면 보온도 효과가 또 더블이 되면서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에만 입는 게 아니라 은근 초겨울 정도까지도 그리고 내년 봄까지도 쓸수 있으니까 이번 구매하실 때 조금 좋은 거 얇은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정말 다양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얇은 거 먼저 사시고요. 그다음에 겨울 들어갔을 때 필요에 따라서 두꺼운 거 사시면은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이츠. 입어 보시고요. 그리고 긴 바지도 뭐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요. 솔직히 가을에 조금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띨때 약간 또 옷이 핏이 딱 맞는 거면 또 괜찮은데 약간 어쨌든 답답하고 폼도 잘안 나고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타이즈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 타이즈만 입기가 좀 애매하다. 그 약간 민망하다 하는 분들은요. 그 위에 얇은 반바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얇 아주 얇은 발바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위에 입어주시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뛸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츠 한번 구매하시고, 뭐, 긴 바지가 필요하다면 또 구매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타이츠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양말인데, 좀긴 양말도 하나 구매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에는 주로 뭐 발목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발목을 살짝 덮는 그런 양말들을 많이 신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말도 좋습니다. 약간 그 종아리에다가 압박을 주는 그 카프 슬리브 같은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요. 쌀쌀할 때 약간 그런 다리 차가운 거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막아주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좀 많이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긴 양말도 괜찮고요. 아, 난 양말은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프 슬리브도 나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카프 슬리브는 보온의 효과 이런 것보다는 압박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온의 효과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양말은 불편한 분들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긴 양말이 만약에 싫다고 라 한다면 그냥 타이치 입는 게긴 네, 타이치 있죠 발목까지 오는 타이치 입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선크림과 선스틱입니다. 공기가 선선해지면은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낮에 나가도 이제 좀 덥지가 않아요. 너무 좋죠. 햇볕을 맞으면서 햇볕이 가득하고 하늘도 파랗고 좋은데, 공기도 선선하고 바람 불어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낮에 나가서 달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뭐 주말 됐다, 이런 경우에는, 여름엔 주말 돼도 낮에 못 달리잖아요 아침도 힘든데 그래서 보통 막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에 달리긴 하지만 가을에는 막 대낮에 달리게 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보다 더 가을에 얼굴 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맨날 밤에 달리다가 겨울 여름에는 새까만 밤에 달리다가 가을 되면 너무 좋으니까 좀 시간을 당겨 가지고 오전에 달리기도 하고 오후에 달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얼굴이 더 많이 타는 겁니다. 여름 시즌 지나면은 뭐 선크림이나 뭐 선스틱 같은 제품들을 할인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요렇 요럴 때몇개사 두시면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까지도 어 선크림은 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 좋습니다. 낮에 나가면은 뭐 추우나 뭘 하나 어쨌든 발라야 되는 게 선크림이고 하니까 선스틱, 선크림이고 하니까 이번 사 두시면 겨울까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땀이 많은 스타일이고 땀이 좀 많이 나고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저는 땀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 같은 것들은 저랑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전아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림 형태를 싫어하다 보니까 고체 형태의 선스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사용한 제품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아, 오늘은 링크를 안 달아놨구나. 나중에 제가 또설명란에달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나중에 한번. 오전이나 오후 정도쯤에 확인을 해보시면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스틱으로 된 형태의 제품들이나 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써봤는데 좀 끈적임이 덜하고 바르기가 좀 쉬워서 추천드리고 사이즈도 작아서 주머니 넣어가서 바깥쪽에서 추가로 발라도 되거든요. 이런 제품도 하나 사두시면 좋습니다. 가을에 진짜 얼굴 많이 탑니다. 그리고 팔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선크림 가을까지도 무조건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는 따뜻한 차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달리기 직전에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은 어, 목 같은 것도 좀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코로 호흡할 때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서 좀 차가운 공기를 막아 주는 느낌에다가 이런 약간 그 기도나 이런 것들 있 비강 쪽도 약간 막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추위 추워지면은 콧물 많이 흘리시고 약간 그 알러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 뭐 호흡법은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코로만 숨 쉬어야겠다. 이러면 진짜 비강 쪽이 너무 힘든 분이 계세요. 진짜 우리나라에그 비강 쪽에 비염이 있거나 비강, 약한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퍼센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따뜻한 차가 등을 맞춰줘서, 어, 목이라든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먹고 나가면 추운 겨울이나 새벽에 몸도 조금 딱딱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준비운동 하시고 몸이 식으려고 할때 달리기 시작하시면 열이 나니까 타이밍이 딱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청을 좋아해요. 레몬청 달달한 거 있죠. 설탕도 사실은 설탕 덩어리인데 <laughs> 좋은 건 아니지만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레몬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을부터 이걸 저는 사두고요. 달리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먹고 달리기를 하는데 뭐 좋은 점은 아까 얘기 드렸던 뜨거운 걸 마셨을 때 장전도 있고 당을 좀 보충해 주다 보니까 따로 뭐 가끔 우리가 달리기 전에 에너지를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어도 달려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한한잔 뜨끈하게 딱 먹고 달달하게 딱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깔끔하게 미지근한 물 살짝 딱마셔입 헹궈주고 살짝 마셔주고 나가 나가면요 몸도 막뜨끈뜨끈하고 숨쉴 때도 뭔가 따뜻한 공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나 저처럼 기관지 약하시고 추운 거에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고 그런 분들 특히나 또 새벽이나 밤늦게 달린다 그럴 땐 이렇게 따뜻한 차 한잔 드시고 달리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텀블러 같은 거 하나 사주시면 좋겠죠 달리기 직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서 텀블러 하나 사두시고요 이쁜 거 가급적이면 이쁜 거 사두시고 책상에 올려 두시고요 평소에는 물 드시는 용으로 드시다가 또 이런 거차 차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따뜻하게 차 한잔 드시고 여기다 민티런 스티커 딱 하나 붙여주면 좋은데 저 제가 쓴 텀블레도 민티런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스티커를 스티커가 없구나 다음에 기회 되면 민티런 샵에다가 스티커 한번 <laughs>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얘기 드렸는데 아 맞다 마지막으로 러닝화를 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러닝화는 가을까지는 그렇게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여름에 쓰시던 거 사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통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게 좋긴 한데, 약간 통기성이 낮은 것도 가을에는 그래도 버틸 만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거 쓰시면 되는데요. 음, 너무 통기가 안 되는 그래도 땀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을에도 여름에 쓰던 통기성 좋은 그런 러닝화 계속해서 이어서 쓰면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가을이라고 해서 딱히 러닝화를 뭐 가을용 러닝화 따로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쭉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 종이 꺼내 가지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떤 것들이 가을에 필요할까 그림도 한번 그려 보시고 글도 쓰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 내가 그려보니까 뭐뭐 뭐 없네? 장갑이 없었네? 어 근데 가을에도 아주 얇은 장갑이 필요하고 오래 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하나, 이번 기회에 한 사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설명란에다가 따로 제품들 링크를 남겨 두지 않았는데요. 한번 나중에 좀 보고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추천하는 제품들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